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을 국가고시에 나왔던 그 문제 있잖아요. 지문 그대로. 여러분 전번에 이런 모의고사 봤을 때 지문이 있기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국가고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하고 다 똑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식사를 하고 와서 어차피 이러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데 독서실 가더라도 식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잠깐 오셔가지고, 이따 1시나 1시 한 10분에 끝나면, 여러분 2시까지, 아니, 2시, 3시까지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고, 예? 그러니까 2시 한 10분이나 끝나면, 한 3시까지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험 보는 분들만, 그, 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제가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고, 그래도 여러분요, 와가지고,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일 스케줄을 제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의를,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주는 강의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막 강의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요. 이번 주는 좀 여러분 좀 그냥 이렇게 스케줄을 가시고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토요일 날 제가 성묘를 가야 될 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수목금 하고 이렇게 스케줄 짜 가지고 스케줄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부 어느 정도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굳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차를 집중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다 보면 금방 한 2, 3주 하시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뭐, 시험 문제는 항상 수요일 날 매주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하고 해설 강의는 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생략하고요. 시험 보시면 나중에 제가요 기다렸다가 그 뭐죠? 정답 있죠? 정답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좀 보시고, 내일 제가 또 다시 오거든요. 오니까, 뭐죠?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바로 해설 강의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 가서 한번, 유학집 있죠?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 공부를 내가 찾아보는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때는 제가요, 책을 잡아가지고 다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좀 쉰다고. 자, 괜찮아. 자, 아 괜찮아. 자요, 여러분요 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39번에 1번 한번 보세요. 39번에 1번을 보시면요, 실권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제권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실권 약관 약관 뭐죠? 중도금이나 잔금은요. 주지 않으면 최고도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실권 약관은 해제조건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불행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을 하는 해제 조건부 행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요.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절차에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써요. 거기다가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합의 해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느냐. 합의 해제, 합의 동라며. 그 다음 바로 옆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합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합의 해제 또 중요해요.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X, X 이 두 가지는 없어. 4번하고 5번이 합의 해제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합의 해제. 요즘은요 합의 해제가 우리 작년 전번 작년 시험에 합의 해제가 나왔었죠? 다시 나오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4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 1번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죠. 거기까지 가로묻고요. 그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행 거절은 네 가지.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출고 첫 번째 끝에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그 다음에 맹그타서 맹그타 플러스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플러스 최고 없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기 채무에 제공 없이 플러스 이행기 전이라도 플러스 최고 없이 이렇게 2번 채무 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뭐라고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해. 이것을 그것을 뭐라냐? 거기까지 가로묶고 그것을 과다 최고라고 얘기해. 과다 최고. 너무나 큰 최고죠. 이러한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맨 끝에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있다를 X하고 다써 해제 X. 해제 X 이렇게. 자, 3번은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계약 뭐죠? 봐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줄고 해제하였다 줄고했어요. 거기는 뭐냐? 무효. 무효. 그래서 그다 써 무효했어요. 누구든지 주장이라고 써. 무효의 3대 원칙은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그래서 봐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 무효. 무효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요. 두 번째 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알겠죠? 계약 해제 효과? 그러면 계약 해제 효과는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래, 무효.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이행이 불능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 봐봐.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어. 이행이 불능이란 말이 중요해. 중국어. 이행 불능. 그럼 이행 불능은 네 가지. 이행기 전이라도. 뭐 없이? 최고 없이. 자기 자신의 채무의 제공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행 불능이니까. 자, 5번은요.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줄고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로 뭐라나? 그것을 협력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는요.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맨 끝에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다 써. 동시이행 항변권 X. 동시이행 항변권 X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43번 했죠? 자, 그러면 45번을 보셔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뭘 했다? 명백히 표시. 그 다음에 거기까지요. 여기까지 뭐 한다?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를 적법하게 철회, 철회 동그라미 철회. 철회를 하죠. 아까 말했죠. 이행 거절은 최고가 없어도 되죠. 이행 거절을 철회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최고를 해야죠. 그래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줄고요. 협력 의무 불행을 이유로 협력 의무 불행 맨 끝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협력 의무. 협력 의무 갖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부수적 의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된다고. 뭘 할 수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시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줄고 그 다음에 이행의 불능 줄고 이것을 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다?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은 뭘 없이? 최고 없이. 알겠죠?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함이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음. 그 다음에 줄고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면 4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러면 약정 해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 이제 학원에 오시면 아, 이게요. 난리가 났죠. 이제 공부를 하면요. 처음 들어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날도 또 재수없이 또요. 민법 할 때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요. 말도 빠른 데다가 뭐라고 지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학원을 또 그만둔다고 할 수는 없고 공부는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담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뭐죠, 지방으로 발령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서울로 이사 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계약을 해제, 뭐죠, 환불해 줄 수 있냐 물어보죠. 그걸 약정해 지라고 하죠. 그럼 학원 쪽에서 어떻게 해요? 아, 서울로 이사 간다는데, 근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러 갈 수 없잖아요. 아, 예,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달 뒤에 그러면 그때 그러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럼 환불 금액을 얼마나 해드릴게요. 쭉 얘기한단 말이죠. 이걸 약정해 지라고 그래.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갑자기 학원을요, 뭐죠, 원주에서 서울로 진짜 옮겼네? 그럼 내가요, 원주 서울까지 쫓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 뒤에 뭐라고 그랬어? 약정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지금 학원이 지금 옮겨가지고 내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옮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가 있다 갈지라도, 채무 불행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중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죠?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그 정도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요. 46번.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자, 46번을 봐봐요. 사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이는 사정 변경은요, 계약 성립 당시. 아까 말했죠? 줄거봐. 성립 당시. 예견해야 돼? 예견 못 해야 돼? 예견할 수 없었다. 성립 당시 줄고, 예견할 수 없었던 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번요,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줄고,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바로 옆에 주관적, 개인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사정? 객관적. 이렇게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했던 사정이 구후 변경됐다. 그래도 사정 변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를 보냐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채무 불행이 있었죠? 채무 불행이요? 채무 불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어떤 기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를 하죠. 최고하고 나서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뭘 한다?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당이란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누군가가 채무 불행이 있다 해서 중도금을 주지 않았다 해서 바로 계약을 딱 해제, 그런 건 못해요. 알겠죠? 상당한 기간이라면 상당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어디가 더 커요? 1000만 원이 더 크죠.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똑같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100만 원이 마치 1000만 원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요, 100만 원을 내까지 갚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요, 100만 원을, 좀 100만 원 너무 많지? 그러니까 한 달,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계약의 당사자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친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그런데 한 5일 정도를 해봐. 5일. 5일을 정해서 최고를 했어. 그런데 돈 안 갚아? 그러면 그제서야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일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틀만 줬어. 이틀만. 이틀만 주고 최고를 했어. 그래도 최고는 효력이 있어. 며칠이 더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해? 3일이 더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해. 이게 참 특이하죠? 당장 갚아라, 당장. 그 기간을 정해서 안 정했어? 안 정했어.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 며칠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뭐라고?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해득권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했었네. 과대최고. 과다. 과다최고. 과대최고. 원래는 100인데 150을 달라고 그래.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 해제권은 뭐냐? 해제권은 똑같아.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은 뭐다? 단독행위에요. 단독행위.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형성권 했었죠? 가등기 할 수 있다.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뭐를 한다?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최고했어. 야,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을한테 물어봤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 해제할 거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을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해제권이 소멸했다는 말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이? 해제를 못한다는 말이니까 계약이 유효라는 말이죠, 유효. 알겠죠? 해제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럼 뭘 한다?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냐? 해제권 행사. 행사하고 소멸했어. 여러분, 만약에 이 갑의 집이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공유야. 그런데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잔금을 안 줘.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제하죠? 어? 그러면 갑만 해제하면 되느냐? 갑하고 을하고 병이 모두 다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누구한테? 전원한테. 그래서 대전을 좀 봐봐. 우리는 뭐냐면 로마법 이래로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대전 여러분,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은 준수돼야 돼. 해제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그러니까 계약을 준수하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전원이 전원한테. 대전 여러분, 계약을 해제를 하게 못하게 해야 되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으면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그러면 2월 3일 날 계약이 해제가 돼. 모두가 해제를 해야 해제가 돼. 그런데요, 소멸은요,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포기돼, 모두.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을 해. 왜요?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포기했다잖아요? 그럼 아무리 두 사람이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원이 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이 포기하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은 이건 법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냐? 해제 의사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럼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이제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죠.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죠.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참 특이하죠.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등기해주고 나서 4월 1일 어떤 일로 해제를 해. 그러면 4월 1일 해제하면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처음 계약을 한 날부터 이것을 소급한다고 그래.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무효가 돼.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결국 계약을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뭐가 된다? 복귀를 하죠. 복귀.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돼. 우리가 원래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187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을 앞으로 돼 있죠. 이러한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누가 말소한다? 누가? 갑이 말소한다. 갑이 소유자니까. 자기가 소유자니까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말소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소유권.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죠. 우리는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여기 말소 청구를 원상회복이라고 하거든요. 원상회복은 이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따지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하거든요. 계약을 원인행위. 이것을 뭐냐? 원인행위에 뭐라 한다? 실효. 이렇게 얘기해. 원인행위가 실효됐다. 이렇게. 계약은 뭐냐? 원인행위의 실효. 이렇게. 즉, 계약이요?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라면은, 해지란 말은 원인행위의 실효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누구죠? 갑.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있죠? 을. 그러면 이 등기가요?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실체로 가는 것은 권리자한테 이 말이죠.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실증관계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설 소급에서 무효이다. 그럼 소급에서 무효니까 뭐라 하냐?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이때 제3자를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가 언제다? 4월 1일이죠. 여기가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는 뭐한다? 5월 1일 이렇게요. 계약 체결이죠. 체결은 언제다? 2월 1일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제하기 전에는 선의하고 아기를 불문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요? 선의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을한테요 3월 1일 날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해주고 나서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요. 을이 이제 갑한테 샀으니까 해제가 되기 전에 여기요. 3월 10일 날이요. 3월 10일 날 이렇게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요.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현재는요. 말소 등기는 5월 1일 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잽싸게 가서 또 청한테 또요. 4월 20일 날 팔고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기요. 이랬을 때 어떡하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는요. 해제가 되고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죠. 이럴 때는 누구만요? 선의만. 이렇게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요. 을은 등기가 있고 소유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나 정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항력은 어디가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소유권은 물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병이나 정이 보호되려면 반드시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과 정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를 봐봐.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여기는 물권이라 해야 되는 채권이죠. 채권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권의 양수인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의 압류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의 가압류 제3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채권은 제3자가 될 수 없어. 왜?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돼. 그걸 물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요. 여기는 등기가 됐어요. 등기?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의료 병한테 채우는데 병이 미등기야? 미등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 사람이 미등기 아직 미등기? 미등기인데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미등기고 안 돼. 알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그 다음에 뭐가 돼? 소유자. 알죠? 미등기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 채권. 채권은 물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그 다음에 을이 등기인데 미등기거나 미등기인데 등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제3자 보호다. 이렇게. 아주 간단해. 제3자 보호는요, 뭐, 글로서 보면 복잡해쳐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원상회복을 해. 원상회복. 왜?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원상회복. 그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고요. 이 원상회복은 손해 전부를 반환해. 원상회복은 전부를 반환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상회복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원물을 반환하고요. 원래 물건이요. 원물을 반환할 수 있을 때 가액, 물건의 가치로 해가지고 하고요. 이 원물을 반환하고 가액 반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반환하냐? 여기요. 네 번째요. 과실도 반환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해제한 후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에서 받은 것이 금전. 받은 것이 뭐이다? 금전. 받은 것이 금전이죠. 받은 것이 금전. 그러면 받은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 언제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받은 날부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된다? 그 다음날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두 번째,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에요. 지연 이자가 아니고 어떤 것이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부당 이득.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손해가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계약은 후발적이죠, 후발적.
후발적이니까 후발적 사유잖아요. 후발적은 아까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하고. 그런데 판례, 판례는 무슨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하지만 이것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다시 우리가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저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계약의 해적권에 항상 양이 이렇게 많죠. 양이 많으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 큰 그림 보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누군가 채무 불행이 있어.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최고를 해.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근데 갚지 않아. 그러면 이제서야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서야 발생을 해.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를 한다고 하는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은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 그걸 뭘 한다? 소급해서 무효라고 그래.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문제 발생해. 두 가지 문제. 처음부터 무효니까 제3자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다시요. 제일 먼저 채무불행이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 해제 의사 표시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제3자 보호의 문제와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해. 그럼 지금부터 보면 채무불행을 아까 세 가지의 큰 줄기로 나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행지체. 두 번째는 불완전 이행. 아니,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두 번째는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사정변경의 원칙, 약정해적권, 최고 불효특약.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실권, 약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예요. 최고는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적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나 과다 최고하면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지금부터 우리가 채무불행,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봤죠? 그 다음에 해적권이 발생하죠, 이제? 해제권이란 것은 뭐다? 형성권이다.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뭘 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고하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해제에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되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리 하죠? 우린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원상회복은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다. 따라서 소유자가 방해제거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급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제3자 보호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기한하죠. 제3자는 해제를 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 등기로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만 알겠죠?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보면 선아 해조 말소 등기는 누구? 선이.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을.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병은 병이나 정도 뭐다?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제3자다. 만약에 채권은 양수, 채권은 압류, 채권은 압류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을이 미등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이 등기인데 병이 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원상회복은요 당연히 다 필요가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매매계약의 해제죠. 해제.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제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다 그 다음 날이다. 받은 날부터 뭐다? 이자.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손해배상은요?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 우리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이렇게. 알겠죠? 다 됐죠? 자, 47번. 옳지 못한 건 2번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 2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부터 다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다 받은 날부터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그 다음 이기는 뭐죠? 그 다음 날이죠? 3번.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그런데 3번, 4번 최고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봐봐. 원래 이런 물건이거든요. 원래 이 물건이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나한테 해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물건인데 이 물건은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망가뜨려 놓고 나서요 다시 자기가 해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해제권자가 고의나 고의로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변형시키면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5번. 우리 법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할 때는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알겠죠? 자, 49번은요. 1번 계약을 해제한 때는 원상회복 청구와 소멸상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청구한다. OX, X죠. 이런 봐봐.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 우리 법조문에 551조에 뭐라 나왔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즉 계약을 해제하든 말든 채무불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계약의 이행으로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그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회복된다. OX, X죠. 등기가, 여기 봐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죠? 소유권이 즉시로 복귀하는 거지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 그것은 뭐냐면 계약의 이행으로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등기가 복귀되는 시점이 아니고 해제 의사의 표시를 하면 해제 의사의 표시를 하면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자, 그래 틀렸죠? 자, 3번요. 해제 의사표가 있은 후 해제에 관한 말소 등기 뭐 줄거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전 여기 봐봐.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 여기 알죠?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 여기 됐나요 지금? 여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알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그 이득의 현존 여부 선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전부 급부 전부를 반환해야 되며 반환할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5번. 맞는 말이죠?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우리가 보면 봐봐요. 무효취소해제. 무효취소해제로 인한 반환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51번.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여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뭘 해야 돼? 취득해야 돼. 취득. 알겠죠? 자, 2번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 그러면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제했죠?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봐봐 웃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봐봐.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잖아요. 을하고. 그럼 을이 지금 샀죠? 사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누구다 지금 여기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여기요? 병이라고 할까요? 병. 봐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있었죠?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있었죠?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근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정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정은 제3자가 될 수 있지만 을이 사가지고 아직 잔금 다 주지 않고 을이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다 이 말이지. 이 사람 전세. 이 사람은 해제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토지 해제하고? 없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쓸데없는 소리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봐봐. 을. 여기가 을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다. 밑에 뭐라고 했죠? 전세권 등기. 여기. 을도 등기죠? 병도 등기죠? 봐봐. 등기.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4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갑이 을에게 대해서 가지는 대금 채권을 뭐 했다? 압류. 여기. 압류. 뭐를 압류했다? 지금 뭐를 압류했어? 채권을 압류. 여기. 채권. 채권을 압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은 사람. 여기 봐봐. 여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줬죠?
어른다시 병한테 저당권, 저당권. 여기도 등기고 저당권도 등기하죠? 등기, 등기죠?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된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3번 한번 봐주세요. 53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52, 해제권의 소멸이라고 되어있죠? 자, 보면요.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에 제공을 하면, 해하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제가 아까,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했냐. 봐봐. 여기 한번 봐봐.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언제 해제가 돼? 해제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무효가 되죠. 알겠죠? 지금 여기는 해제권만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해제권 없어져.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아니고 계약을 말 때까지, 해제할 때까지 돈을 갚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요, 을이요, 갑한테 중도금을 못 줬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너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래? 그러면 채고.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해제권이 이제 발생을 해. 언제? 2월 1일. 해제한다 말은 3월 1일 했어. 그러면 3월 1일 되기 전에 2월 28일 날, 2월 27일 날 돈 갚으면 돼, 안 돼? 돼. 돈을 갚으면 해제권은 뭐가 돼?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자, 2번.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본래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까 저 친구도 가서 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계약금을 주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 상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분양을 받아놓으면 뭐 하냐? 나중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넘기려고 프리미엄 해가지고 한번 넘겨보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얼마 안 되면 계약금 딱 걸어놓고 한번 버텨보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계약금에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계약서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버티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도 뭐, 그러면요, 내가 돈이 없어, 중도금 없어도 못한다. 여기서 계약을 해제해야죠. 해제하고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송하려면 잘 안 하죠. 왜냐면, 뭐죠? 그 분양업소에 잘 하게 되면, 그걸 막, 뭐죠? 소송하고 그러면 비용도 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인식도 안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기는 계약하면 잘못했으면 큰일 나.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요, 시행사라든가 이런 시공사에서 함부로 또, 이 뭐죠? 이 그 고객한테요, 분양부 수분양자한테 소송을 못하는데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런 잡음이 있어 없어? 그런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전에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몇 푼 집어넣어놓고 한번 프리미엄 몇 푼 또 얻어보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만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보통 해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한번 있어보죠, 나도. 왜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요?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또는 뭐 안 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래서 본래 이행을 말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죠. 3번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몇 년이다? 10년에 뭐다? 형성권 줄 것이고, 제척기한 줄 것이고, 써 거기다가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해제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뭐가 됐다? 훼손. 현저하게 훼손이 되죠? 그러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해제권자가 잘못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뭐 하지 않을 때? 정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는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맞아요? 그럼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없어져요? 그럼요, 우리는 해제권은 어떡하냐? 해제는요, 언제 없어지죠? 너 해제할래 말래? 상대방 해야죠. 봐봐. 갑이 잘못했죠? 갑이 잘못하면 내가 지금 을이죠? 을이 갑한테 최고래. 너 언제까지 돈 갚을래? 언제까지 돈 갚어? 그러면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봐줘. 아무 말이 없으면 해제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지만 무조건 상당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제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해제권의 상대방이요, 해제권자한테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 말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럼 지금 여기 5번은 지금 뭐라 나왔어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때는 해제할 수 있는 때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고, 알겠죠? 해제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해제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물어보죠. 내가 지금 돈 못 갚고 있는데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보죠. 해제를 안 한다고 해야지 내가 가서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는데 해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해외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 않는다가 않으면 갚지 않으면 해외적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해제가 돼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기약 강도인데 여기가 사실 여기까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것은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뒤에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 담보책임하고 임대차밖에 없어요. 내용이요. 여기 지금 앞에는 하나하나 논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죄송한데 식사하고 3시까지 오셔가지고 시험을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번 시험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뭐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뭐 그 뭐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점수를 맞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전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조금 그랬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요 수요일 날 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요 잠깐만요 끊고 수요일 날 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요 오후에 나눠서 푸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6시 9시